사진엔 더 잘 나옵니다. 더 잘 나옵니다. 야, 이거 영주 식경 아니고 영주 식경. 영주 식경이 허나 들어가는 풍경 아니라게. 사봉낙조. 이 사람 사봉낙조. 귤림 주색이란 거라서 이 사람은 참 고쟁했지. 10개 중에 그 다음에 고쟁했지. 이거 어마한 거 아니라게. 제주도 오면 또 가을에 이거 귤 나니까. 그렇지. 우리 삼촌들 요즘 막 귤 따래 댕기젠들 얼마나 소감스럽겠니. 100번 가서 귤 하나 요인데는. 그럼. 귤도 제주도의 인증을 받았다. 네, 가보자. 가자. 사장님, 밭주인데 효과. 밭주인. 아이고 미니시네요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예, 어서 오세요. 아니 근데 여기 그 저 인증받은 그 귤 과수원이라고 왔는데. 네. 아 그게 맞습니까? 네. 아니 풀이 왕상하길래. 무슨 검질 안면수가 이거. 네? 그러니까 풀하고도 또 벌레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밭이에요. 우리 같은 이거 약청인의 기자. 그냥 바락바락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 이 귤도 우리 제주도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인증받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 2년 됐어요. 아, 2년. 네, 저희는 이미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키우고 있었어요. 이야. 지난 여름에 그 태풍 안 한 다음에 네, 모양은 안 이뻐요. 응애약도 치고 계시네. 이거 김은 귤 따면 자체적으로 막 성과합니까? 네, 이거는 유기농 귤이기 때문에 유기농 귤은 유기농만 포장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. 그래서 가장 자연에서 주는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그 맛있는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에 드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건강한 방법으로 성가도 합니다. 그래서 가보자. 가보자. 뿌리 가기 맛이. 가기 맛이. 가기 맛이. 예. 예. 순환경이라 그런가 다들 그냥. 네. 막 선도 그려져 있고 뭐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네요. 예. 아니 성우이처럼 진짜 안 예쁘네. 난 꼽딱. 근데 모양은 이렇게 안 예쁘지만 맛은 기가 막혀요. 그렇지 맛있는 대로 그. 네. 이게 모양이 모양하고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.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네요. 네네 이제 포장이 되는 거 있죠. 과정을 딱 봤는데 뭐 간단하네. 네. 아무리 잘 길러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왁스칠을 한다든지 아 그런 뭔가 첨가 안 들어가게. 그렇죠. 뭔가 첨가를 하면은 그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와서도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가장 적게 닿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정이에요. 야 근데 이런 거 다 원래 팥쥐인데 원래 다 딴 데 가면 다 팥쥐 아니고 이거 이게 팥쥐를 넣는데 이거 막 그려져. 근데 팥쥐라는 기준은 자연계에서는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. 아 맞아요.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. 외모만 보고 그렇죠.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 이거. 네 여러분 이제 아까 뭐 밭에서 난 것도 난 거지만 이거는 쑥쑥싹싹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 이거죠? 예예 그냥 드셔보세요. 껍질 차 먹어도 된다 이거죠? 예예예 예. 야 이거 먹어보난 당도가 11브룩스 이상은 나올 거라. 음식아
11부럭주 이상은 나오고 이 정도면 13 나옵니다. 13 누가 잘 맞추는지 시합 한 번 한번 시합 그럼요 그럼요 바티 강래 그래 바티 그런데 바티 강래 해보죠. 좋다 좋다 가자 가자 바트로 그래. 오늘 이 대결에서 네. 이긴 사람의 이름으로 네. 그 우리 친환경이 귤을 마을 어른들께 증정하는 걸로. 좋습니다. 그 사람의 이름으로. 오케이. 출발합시다. 자, 출발합시다. 딱 하나에. 딱 하나에. 오케이. 오케이. 출발. 출발. 좋아. 좋아. 짠! 우다수 나서 나서. 예예예예. 시자 13.4. 13.4는 3은 제주도에서 나온 적이어서 이 수치는. 예. 진짜? 아주 아주 고당 아. 고당도예요. 이거는 뭐 그냥 저. 오. 이야. 진짜네. 예. 자 15.8리. 자 기다려. 아니 잠깐. 자 기다려 기다려. 아니 잠깐만. 아니 잘못해서 그. 기계 잘못될 때는 아니 새로 자 오늘의 결과는 결과는 이쪽 15.8 성예. 나는 진 적이 없어. 백전백승. 어떤 감귤을 앞으로 또 만들고 예, 싶으신지 이렇게 누구나가 농장에 와서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네네. 그런 감귤들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주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. 그런 건강한 먹거리들이 우리 청정 제주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그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제주감귤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감귤 화이팅! 화이팅!